첫 번째로는 예전에 저처럼 엉덩이 볼륨이 확 꺼져 있는 빈약한 유형입니다. 말 그대로 엉덩이에 입체감이 없는 경우요. 청바지를 입으면 뒤가 헐렁한 거죠.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엉덩이 밑이 푹 처져 있는 경우입니다. 처진 엉덩이의 가장 큰 원인은 체형의 변형에 있는데요. 이세 번째는 엉덩이 밑에 셀룰라이트입니다. 여름이 되면은 여자분들이 제일 고민인 부분일 거예요. 네 번째는 엉덩이가 너무 커진 유형입니다. 사실 이 유형인 분들은 하체 비만과도 맞닿아 있을 확률이 정말 큰데요. 지금부터 솔루션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유형별 엉덩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힙 운동 가이드를 드리려고 해요.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힙 운동 영상을 많이 공유하고 실제로 비포 애프터가 좀 확실한 엉덩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유형의 고민들을 주셔서 제가 이 부분 정리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팁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엉덩이 고민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전에 저처럼 엉덩이 볼륨이 확 꺼져 있는 빈약한 유형입니다. 말 그대로 엉덩이에 입체감이 없는 경우요. 청바지를 입으면 뒤가 헐렁한 거죠. 뒤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인 골반 라인이 예뻐 보일 수 있어도 옆에서 보면 밋밋하고 평평한 엉덩이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뭔가 밋밋하고 평평해서 의자에 앉으면 아플 것 같은 느낌. 이런 분들은 치마는 모르겠지만 바지를 입을수록 고민이실 거예요. 뒤가 태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이 유형이 노력으로 극복하기 가장 저는 쉽다고 보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보시고요.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엉덩이 밑이 푹 처져 있는 경우입니다. 처진 엉덩이의 가장 큰 원인은 체형의 변형에 있는데요. 처진 엉덩이는 주로 골반의 정렬이 변형된 분들에게서 나타나고요. 후방경사가 있는 분들의 엉덩이가 처진 모양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후방경사라고 하면 골반이 뒤로 말려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후방경사인 경우 엉덩이가 아래로 처져 있고 기립근이 늘어난 상태가 돼서 대등근이 하강하여 처진 엉덩이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에 더해서 후방경사는 사실 허리 디스크처럼 허리 질환에도 노출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교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장 쉽게 체크하시는 방법은 골반 뒤쪽이 앞쪽보다 낮아져 있는 상태, 이렇게 둥글려 말려 있는 상태를 말하고 여러분들이 누웠을 때 허리 뒤쪽에 거의 공간이 없는 것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세 번째는 엉덩이 밑에 셀룰라이트입니다. 사실 여러분, 셀룰라이트는 저도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은 여자분들이 제일 고민인 부분일 거예요. 말 그대로 지방세포가 증가하면서 염증 물질이 분비되고 덩어리를 형성해서 피부 표면에서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몸은 피부, 지방, 그리고 그 밑에 근육이 있는데 그 사이 층에서 염증이 생겨서 병든 살이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네 번째는 엉덩이가 너무 커진 유형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엉덩이가 커서 고민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사실 이 유형인 분들은 하체 비만과도 맞닿아 있을 확률이 정말 큰데요.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전체적인 부피가 커서 바지를 입을 때도 통이 큰 바지를 입거나 부해 보일 확률이 좀 많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솔루션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엉덩이 볼륨감이 없는 빈약한 유형의 분들은 제 채널 내에 있는 엉덩이 근비대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엉덩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막막하시다면 제 채널 내에 있는 근비대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키울 수 있어요. 특히 근육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전의 자극보다 더큰 자극을 주는 과부하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만든 근비대 프로그램은 과부하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해 보셔도 좋아요. 실제로 저희 회원님의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면은 이전에도 홈트로 탄탄하게 운동을 하셨던 분이지만 저랑 같이 온라인 PT랑 그리고 근비대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훨씬 볼륨감 있는 엉덩이를 가지신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근육량이 엄청 많이 늘기도 했고요. 적용 방법은 월요일은 데이 1, 화요일은 데이 2, 수요일은 데이 3, 목요일은 데이 4, 금요일은 데이 5. 한달 동안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주 5회 운동을 하되 다음 주차가 되면은 1일차부터 다시 해주시는 방법, 즉 요일별 운동처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다음 주가 돼서 다시 1일차가 됐을 때 무게 혹은 세트 수 혹은 개수,
이 중에서 한 가지는 꼭 올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운동예지는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올려뒀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 엉덩이 밑이 처져 있는 유형인데요. 후방경사로 인해 엉덩이가 처져 있는 분들은 후방경사를 교정할 수 있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반에 후방경사가 있을 때에는 둔근, 복근, 그리고 햄스트링이 긴장되어 있고 기립근과 고관절 굴곡근, 이 앞쪽에 있는 근육이 약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이런 분들은 다짜고짜 힙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긴장된 근육은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약화된 근육은 강화를 해주셔야 해요. 예를 들면 햄스트링은 스트레칭을 해주고 기립근을 강화하기 위해서 슈퍼맨이라던가 이런 운동들을 병행해 주시는 거죠. 데드리프트도 아주 좋은 방식이고요. 후방경사랑 관련된 리얼타임 영상은 제가 다뤄보도록 할 테고요. 전방경사 영상은 올라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엉덩이 및 셀룰라이트인데요. 이 유형은 사실 해결하기가 가장 어렵고 근본적으로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게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 살짝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하체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고 수분 섭취 정말 중요하고요. 엉덩이 밑에 자극을 잡는 게 특히 중요한데요. 엉밑살을 타겟하기 위해서 이 엉덩이 밑에 순환을 해주기 위해서는 상체랑 하체를 분리하고 연결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전방경사가 있는 분들 중에서 엉덩이 밑에 힘을 잘 못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골반에 전방경사가 있는 분들은 엉밑살을 끝까지 수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골반의 위치 때문에 오리궁뎅이처럼 빠져있어서 엉덩이 밑이 들려있거든요, 항상. 엉덩이 밑 근육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앞쪽 복부 근육을 잘 잡아주셔야 해요. 또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하복부가 잘 잡아주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엉밑살과 셀룰라이트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 채널 내에 있는 전방경사 교정 루틴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엉덩이가 커진 유형인데요. 이 유형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데요. 체지방을 빼면 됩니다. 간단하면서도 어렵죠. 지속 가능하게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운동을 하시면서 이러다 엉덩이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내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걱정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운동과 식단 해주시면 엉덩이 크기 무조건 줄일 수 있습니다. 체중이 줄면 저절로 엉덩이 크기 줄어들거든요. 거의 없어져요. 이런 분들은 제 채널 내에 50분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50분 운동 영상들이 있거든요. 이 루틴들을 꼭 따라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오늘은 엉덩이 유형별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다소 길긴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언제나 저는 열려있으니까 제 인스타도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Everybody will be on me, wanna join me when I take a shot. I'll be the center of attention like I was some kind of astronaut. Party tear the ceiling down in front of everybody. If someone's pouring up a drink, I'm calling shawty. I'm gonna find a crown so I can put it on me. Swinging from the chandeliers, I won't be sorry.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into this party. I'm just a match, don't wait to happen like